가을에도 겨울에도 톡톡톡 터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호섭 이채훈의 피망 가요 파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햇빛이 짱짱 들고 따뜻한 네, 네. 낮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피망 가요 이채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네, 네 오면서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네 완전히 거리에 미아가 되는 바람에 오늘 여러분들 거의 20분이나 늦게 제가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보통 이 한남동 쪽에서 잠깐만요. 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네 참 잘합니다. 여러 가지로 합니다 지금. 네 아니 방송 시작 전에는 반드시 저 핸드폰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아, 제가 무음으로 해놨는데 네. 알람이라서 울려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알람이에요? 네. 그래 뭐 그건 할 수 없지. 네. 그래서 제가 송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네, 항상 지하철 그리고 버스 뭐 또 걸어다니고 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신논현역에서 제가 탁 내려서 그리고 버스를 딱 탄다고 했는데 아, 선사인연두 님 별풍선 님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 타 가지고. 네. 아이고 연두홍 님 시작하자마자 선샤인 연두홍 님. 네. 햇살 같이 잘나는 연두홍 님. 그래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뿅뿅. 네. 조금 아까 노래 나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노래 그 뭐야? 어디 갔냐? 당신만한 남자는 없어요. 아, 네. 당신만한 남자는 없어요를 부른 네. 아, 연두홍 씨. 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방송 또 MC로서 네,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네. BJ 님, 네. 모던 셀롱 님 어서 오시고. 네. 리온수 님, 네. 햇번 님, 그리고 혜숙 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희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방송 들어가죠? 네. 네. 저녁 8시 30분에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찾아 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네. 이번 주에 그 연초에 세상을 떠신 저희 어머니의 49제를 네, 네. 올리는 날이 돼서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이제 피망가요를 목요일 지금 오후 2시로 이번에 임시로 옮겼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한번 이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낮 시간에 이렇게 2시 정도쯤 돼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가 더 좋은지 네. 아니면은 화요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시는 게 더 좋은지. 네, 그거 한번 진짜 설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아보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매 의견을... 방송마다 그러면 네. 그 약간 의견을 종합해서 한 며칠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따가 네. 우리가 낮 시간대에 좋아요 아니면 지금 그냥 아예 네, 말 넘기네. 지금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시간대가 제일 좋은지요? 낮 시간대 오후 2시가 좋은지 아니면은 저녁 8시 30분이 좋은지. 좋은지? 네. 의견을 좀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이에 저는 네. 버스가 옆으로 세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택시를 잡기도 어정쩡하고 그래서 결국은 달려왔는데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뭐, 신논현에서 웬만하면은 저희 한남동을 대부분의 버스가 이걸 지나서 예. 저 위로 남산터널 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흩어지는데 네네. 그중에 또 오늘 타신 그 번호가 예. 네, 하필이면 왜 새는 걸 탔는데 네, 딱 하나 새는데 그걸 타셔가지고 네. 제가 넘버가 네, 420 그 다음에 X 네 이렇게 네. 그 번호를 탔다가 완전 오늘 망했습니다. 일단은 낮 시간 또 낮 시간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햇빛님 낮 시간 좋다고. 계속 일단 반반 지금까지는 반반. 황영애님은 낮 시간도 네. 좋을 듯하도. 그리고 유은숙님은 밤이 좋고. 네 녹수가요님 낮엔 근무하니까 밤이 좋다. 네 해숙님도 네 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순주님께서 그대로가 좋다는 거 보니까 저녁 시간. 네. 김영현님도 낮엔 근무가 있어서 대체로 좀 밤 쪽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밤 시간대는 그거는 그대로 하는 시간대도 저녁을 드신 후에
네, 아무래도 이제 퇴근하고 난 뒤에 집에 오셔서 딱 안착을 한 후에 네, 의관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들어야 되니까. 네, 이분들은 다 뼈대 있는 집안들이 돼 가지고 네, 이 흐트러진 사서에서는 방송을 절대 듣지 않는 분들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씩 계속 물어보 여쭤볼게요. 네. 네. 라쿠니 도쿠 님께서는 낫 그러시고요. 네. 네. 네, 연두홍 님께서는 밤나타 좋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혜숙 님. 네, 뼈대 그랬더니 아, 이분이 진짜 뼈대 좋아하시네. 녹수가요 님은 8시대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분 좀 당겨서. 네. 네. 자, 오늘 그런데 날씨가 유난히 따뜻해졌어요. 따뜻하다기보다는 좀 덥지 않아요? 덥긴 덥죠. 네. 이거 입고도 덥죠. 이 정도 입고. 이걸 띄어서니까 이제 더운데. 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은 그저께 저희가 남쪽 지방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저께 네. 날씨 자체는 온도는 추웠어요. 근데 네. 이제 그저께 딱 화요일 정도부터 이제 날씨가 조금 뭔가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이게 한번 한파가 쭉 몰아친 다음에 이제 다시 봄이 오나 봐요. 글쎄, 그 꽃샘추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남부지방에서는 와, 감사합니다. 양순주님 별풍선 50개를 양순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순주님께서는 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우리 피망가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연말 결선 대회의 그 무대 쪽에 말이죠. 맞죠. 양쪽에 사이드에 그냥 새하얀 드레스와 같은데 9,988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카텐을 정말 이쁘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햇번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평평 화장실에서 저희에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네. 화장실 투혼을 발휘하시는 네, 댄스 머신님이시죠. 네, 댄스계의 바로 퀸. 네. 네. 자, 그리고 저번에 그저께 예, 남부지방 갔을 때 벌써 꽃이 피었었어요. 그래요? 언제? 우리 이채용 군 안 봤나? 저는 멀미가 나가지고. 아, 그래요? 그걸 잘 못 봐. 어디서 폈지? 아, 복사꽃도 피었고 그리고 빨간 이 복사꽃이 이렇게 피어났고 그리고 좀 성격이 급한 애들이 네, 이 벚꽃이 양지 바른 곳에서 피었었어요. 벚꽃이요? 네. 벚꽃 4월 달에 피는 그때 피는데 네. 이게 매환지 벚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4월지간 그런 쪽의 컬러가 피었더라고요. 봄이 오면 좋죠. 이제 겨울 이제 추운 거 다 지났으니까 네. 저도 이제 이 옷도 이제 따뜻한 거 더워요. 이제 요 지금 앉아있어. 그렇죠. 그죠? 네. 그렇다고 또 에어컨 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네. 조금 아까 저 위에 풍선 터트려 주신 분 소개를 우리가 했나 모르겠네. 어디? 네. 했잖아요. 아, 했나요? 연두홍님. 아, 연두홍님. 네. 네. 오늘 아마 들어오시자마자 네. 가입 인사로 이렇게 네, 100개씩이나 터뜨려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네. 메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노래 교정 시간이죠. 네, 네. 노래 성형외과 그대로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저희와 함께 가요에 얽힌 드라마를 연기해 보는 네. 가요 드라마까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프로젝트 네. 제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노래 자랑인데요. 여러분 단순한 노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를 거쳐서 또 월, 그 다음에 하반기 상반기를 다 걸쳐서 연말 결선에서 1위에서 5위까지 드시면 네. 1위에서 3위는 이호섭 작곡가의 곡을 상품으로 무료로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기회예요. 네. 그다음에 자, 4위에서 5위는 이채훈 작곡가의 곡을 받게 되니까 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조만간 이제 연말 결선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 기다리시면 방송을 나갈 텐데 네. 그때 이제 작년도에 1위에서 5위까지 하신 분들께서 아마 예. 본인들이 받으신 곡을 가지고 무대에서 실제로 가수처럼 노래를 불러주실 겁니다. 바로 엊그제 네. 악단 녹음이 완료가 됐습니다. 반주 음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뭐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제가 중간에 가가지고 들어봤거든요. 네. 여러분 기대를 생각보다 더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는 네. 내가 쓴 곡보다 오히려 우리 이채훈 군이 쓴 곡이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네. 아, 음악 넣는데 내가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아, 노래 되게 멋있게 잘 쓰셨는데요. 아, 근데 세 곡이나 세 곡 쓰신 거 다. 아, 근데 다른 본인이 느낌으로. 써놓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경우는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근데 그렇죠. 저는 제가 쓴 것도 마음에 드는데. 아 그래요? 네, 좀 열이 있나 본데. 요즘 이렇게 해줘야 이제 기대가 이제 부르는 여러분들이. 아 정말 얼마나 지금 자신감이 있는 거야? 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네, 진짜 예, 그 정도로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음악이 이제 쫙쫙. 편곡가 선생님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지금 해주셔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편곡가이신 지금 우리 KBS 관현 악단장님이신 네, 네 송태호 선생님 네 제 곡으로 말하자면 송태호 선생께서 편곡하신 노래가 근심을 틀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네 이 노래도 편곡했고 찰랑찰랑 찰랑대네 찰랑찰랑 네 그다음에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이 노래하고 사랑을 고집하면 짠짠 삼각관계 자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네. 노래만 듣고 또 좋다고 하시는데 이 노래들의 다 앞에 전주를 보면 네. 되게 특이하단 말이죠 빵빵빵빵빵빵빵빵 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전주들이잖아요 네 딴때리딴때리딴따라든 그렇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10분 내로도 마찬가지로 짠짠짠짜자자잔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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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라잔 짜라단짠짠짠 네, 이런 따라란딴 따라란딴 이런 게 되게 흥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입으로 입반주가 돼야 사실은 네. 노래가 히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전주도 기억하실 만한 그런 게 편곡자의 그 힘이죠. 네, 우리 둘이 사니까 유원숙님이 참 잘들 한다. 잘하십니다. 배송님 그래요 믿어줄게요인데 그대여 믿어주세요. 믿어줄게요. 네. 가사가 한 두 개 정도. 저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채팅창에 김영현님이 와 계신데 사실은 그 다섯 분의 주인공 중에 바로 한 이분이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네, 네. 주인공입니다. 아주 노래 맛깔나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네. 연말 결선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자는 노래 교정 노래 성영입니다. 자 어떤 분이 노래 교정을 부탁하셨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가, 네, 아주 봄바람에 실려오는 아주 풋풋한 그런 풀리엄 같이 정말 싱그러운 목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줍게 대답하시는데.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요, 굉장히. 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박시연입니다. 아, 박시연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네, 하도 순박해서 저기 강원도 산골 마을에 있는 네, 그죠? 아주 소녀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네. 되게 곱게 자란 또 규수집 딸 같기도 하고. 네. 되게 두 가지 매력이 다 이렇게 복합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내숭이거나. 그렇죠. 세 번째가 제일 위험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일 위험한데. 자, 어느 쪽일까요? 강원도일까요? 아니면 도시의 순박한 천일까요? 아니면은 내성일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럼 뭐. 아, 궁금증 방송을 아시네. 네, 우리가 네. 알아서 해석해야지 뭐. 네. 그래요. 우리 서울 원래 태생이신가요? 네네. 진짜? 네네. 원래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서울 쪽 살다가 인천 쪽에 잠깐 살았다가 지금 다시 또 서울 살고 있어요. 서울 중에서도 어느 쪽? 저쪽. 네. 비밀이 많으시네요, 너무. 아, 그렇죠. 예. 점점, 네, 신비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노래 교정하다가 이제 본인 성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대를 한번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박시현님, 오늘 이제 우리 어떤 노래를 가지고 한번, 노래를 다듬어 볼까요? 네, 그 주현미 선생님의 정말 좋았네. 과. 오. 와, 이거는 바로 열창 분위기인데, 그죠? 네네. 와. 이런 열창하는 노래를 좋아하시나 보다. 원래 이 노래 혹시 네네. 키 알고 계세요?
네, 이 노래 좀 좋아해서 네, 좀 제대로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신청했어요. 주현미 씨 오리지널 키로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네네. 오케이. 자, 이게 우리 시차가 있어서 반주는 방송으로만 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박시현님한테는 반주는 안 들리게 할 겁니다. 아, 네네. 네, 그냥 반주가 안 들린다고 해서 뭐 저를 또 고발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러니까 쭉 방송이나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시작해 드릴 게요. 네. 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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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하나 둘 셋 넷 찾아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밤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와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우와 네. 세상에 박시연님 네. 오, 지금까지 떨려가지고. 오, 떨린 실력이 이 정도라면은. 그러니까요. 노래 사랑으로 해가지고 아마 거의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하셨을 정도의 실력인데.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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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하는 거. 이게 목소리도 처음에 나긋나긋 하시다가 노래 부르니까 네.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게 나가시네요. 오, 그러니까요. 아, 그 지금까지 전적이 어떻습니까? 뭐 여러 대회에 나가셔서. 네 어떤 상 어떤 상을 다 네 없습니다. 아 지금까지 네네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네 혹시 국세청에서 추적이 들어올 것 싶어서 이것도 내숭이 아닐까 대회 자체를 안 나가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아니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입이 건지러워서 건질건질해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러게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검증해 보시고 이제 슬슬 지금부터 나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쵸? 아니 그런 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면 주변에 계신 특히 남편이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긴 하는데. 네, 하는데. 하는데. 뭐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그 어디 대회 같은 데 나가 보라고 등 떠밀고 그러진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반응은 없고. 아,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 그 모습이 좋다고 막 이러시진 않았고. 아, 그런 건 있는데. 예.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활발하게 네. 적극적으로 뭐 이런 반응은 아주 그럼 뭐 남편은 그렇다 치고라도 친구분들도 야 시현아 너 그 실력 아깝다 어디 좀 나가봐 이렇게 등 떠밀고 안 그래요? 아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 역시 뭐 친구는 좀 제대로 생겼네 보니까 새겼어. 맞아.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하나 우리가 현미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샤인 연두국물 사랑. 네 뭡니까? 네, 연두홍님께서 30개를 네. 뿅뿅 터뜨려 주셨습니다. 와, 우리 박시연님 노래 잘하신다고 아까 칭찬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30개를 터뜨려 주셨어요. 네, 자 사랑 마저 하시죠. 자, 네. 사랑 여기부터 네 일단 네 소절씩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 사랑 그 사랑이 그 사.
사랑이. 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 정도 하면은 네. 120점, 150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더 이제 여기가 탄력이 받으려 그러면은 그 사랑이 이거 하고 그 사랑이 이 앞에 가고 뒤에 거 중에서 어느 게 더 듣기 좋아요? 뒤에 게 더 좋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에다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발음을 그 밑에 사이 시옷을 그다음에 사랑이 할 때 사이에 사자의 초성 글자 시옷하고 이래서 그 밑에 있는 또 시옷자를 줌으로 해서 시옷이 중복되게 만드는 발음을 그사 중철 발음. 중철 발음이라고 네.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자를 강조하거나 리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발음을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랑 그 사랑이 하면 그가 밀리는데 사랑 그 사랑이 하면 그에다가 임팩트가 확 실려버리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그 밑에다가 시옷을 하나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밀리지 않게 그 사랑이 갖다 때려줘야 됩니다. 시작. 그 사랑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바로 임팩트를 주어야 될 때는 임팩트를 딱 줘야 멋이 있는 거거든요. 밀리지 않게. 그 다음에 네. 정말 좋았네. 시작. 정말 좋았네. 아, 여기 참 좋죠, 그죠? 네. 정말 좋아한 하는 요거 이제 보조음을 넣어주면서 좋죠. 정말 좋아한네 이렇게 되게 시작. 정말 좋아한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월 그 세월 여기부터 시작. 세월 그 세월이 오 좋았어요. 여기 아,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와. 그 세월 올라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에 뛰어 올라가는 것을 도약 토약 음정이라고 하는데 이 토약 음정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음정이 주저앉아가지고 네. 그 뒤에 자기 음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래서 치반망신, 모교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기는 그냥 앞에 복부 힘이 한번 들어갔으니까 여기 토약하는 데는 다시 복부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네. 쌓여있는 복부 힘에 다 2차로 한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것을 무슨 복성? 2차 복성이라고. 2차 복성이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더 준 느낌으로. 그렇죠. 배를 한 번 더 튕겨 줍니다. 그래서 사랑 그 사랑이 항이 하고 한 번 더 줘야 됩니다. 시작. 세월이 그렇지. 가는 하는 줄도 모르고 네, 얘기도 좋아요. 좋습니다. 불타든 불타던 그렇지 두 가슴에 좋다 그 우정을 새기면서 오케이 여기 이제 그정을 있잖아요. 이 그정도 아까처럼 사이시옷을 밑에 주어가지고 임팩트를 하나 줘보도록 할게요. 그정을 하고 소리가 팍 폭발력 있게. 자, 불타든 두 가슴에 두 가슴에 있다부터 시작. 두 가슴에 그정을 새기면서 그렇지 셋 넷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밤이 좋았네 에이. 사랑 그 사랑이 여기도 랑이 여기도 2차 복성 시작 사랑 사랑 그 사랑이 에이. 정말 좋았네 금방 교정이 되네요. 이야, 네. 지금
지금요 김영현님께서 또 진솔님께서 정말 진짜 잘하신다. 네, 지금 입이 쫙쫙 벌어져가지고 다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지금 채팅에 박수도 엄청 많고. 오, 그러니까요. 네, 잘하신다고 네. 정말. 힘도 좋지요. 목소리도 이쁘죠. 그리고 창법에도 매력도 있죠. 금방 또 우리가 이렇게 알아캐드리니까. 금방 따라하신. 근데 그 원래 알고 이 내장돼 있으셨는데 네. 이제 설계가 따다다다 안 돼 있는 게 정리가 되시면서 바로 그렇죠. 따라하시고 그렇죠. 네. 네. 잘하면은 우리 박시현님 네 노벨 가창상 후보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아 너무. 네. 진짜 가능성과 실력을 잘 갖고 계세요. 그래요. 네. 아, 요즘 들어서 우리 박시현님한테 제일 기분 좋은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 지금 피망가요 이렇게 제가 신청해서 참여한 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어 진짜.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진짜 네. 가만 보니까 입술에 침도 지금 바르지도 않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 잘 하시는데. 네. 우리의 단점이 또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면 또 딱 넘어간다는 우리 단점이 있어. 의심도 안 해. 네. 의심도 안 해. 그냥 입꼬리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박시현님은 우리 피망가요를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어, 제가 가창 거기 노래 교실에 네. 네. 노래를 배우다가 네. 네, 그렇게 기회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역시 노래에 관심도 많고 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네. 노래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박수 막 완전히 물개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네, 네.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한번 도전을 또 해보셔야죠. 네, 노래자랑 한번 신청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네,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만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숭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둥글달님께서 네, 별풍선 50개를 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평평평평평 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네, 말씀드린 거 너무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네 백영희님께서 또 들어오셔서 완전 김영현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네, 김영현님께서도 별풍선 30개 뿅뿅 감사드립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한석춘님께서 또 바쁘신데 들어오셨습니다.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그래요 진짜 네 노래도 잘하지 말도 예쁘게 하지 네, 네 그죠 다 좋습니다. 이 참 재주야 노래 잘하는 것도 그죠. 물 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3초를 안 주시고 바로 질문을 저한테 그쵸 해버리시네요. 사례들릴 뻔했어. 네. 아니, 내가 물 마시는 줄 몰랐어. 열열팬 송나래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어찌 예, 글이 안 보이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아, 그랬나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어지는 코너는요. 여러분의 연기력을 뽐내는 가요 네. 드라마 시간입니다. 네네. 오늘은 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치? 잠깐만요. 네. 바로 전화를 거절해버리네요. 오늘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라성 같은 가수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목소리 톤을 보니까 대충 어느 분인지 알겠다. 그렇죠. 어디선가 네. 많이 익숙한 목소리. 예전에 부스, 네. 인천 연암부두에서 말이죠. 네, 아주 그, 갱스터 연기로 바바리를 걸친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아, 네. 아주 장갑이었나? 네, 그렇죠. 네. 아주 검은 장갑. 검은 장갑. 네. 네. 독특하고 캐릭터 강한 그런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오스카상 후보로 올리자. 그렇습니다. 연기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근데 예. 자. 이분 대신에 요번에 봉준호 감독이 받았어요. 내년에는 네, 내년에는 아마 이분이 분명히 받을 겁니다. 자 본인 소개. 네 오스카 상의 바로 네 노미네이트에 된 네. 네 주인공 자기 스스로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아 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피망가요 애청자 윤삼순입니다. 아 윤삼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확실히 많이 따뜻해졌죠. 네 오늘 엄청 포근하네요. 그죠. 네. 네. 추운 겨울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따뜻한 봄이 좋아요.
저는 약간 긴장된 게 좋은데, 봄이 좋지만 너무 나른해진 것 같아요, 봄은. 아, 그럴 수도 있죠. 춘곤의 계절이라 해가지고, 네. 이 낮잠이 솔솔 오잖아요. 보통 맹렬 여성들이 풀어지는 자기 모습을 좀 좋아하지 않고 좀 네. 타이트하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네, 관리하고 억센다 그러잖아요. 네. 이분도 그러신가? 네, 저도 좀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차라리 더 나아요. 네. 지금 벌써 약간 봄의 기운을 지금 받으셔가지고 네. 지금 대답도 아, 네. 지금 이러시는데. 네. 박시연님, 곧. 별풍선 100개 오, 감사합니다. 박시연님. 노래 성량 넘넘 감사합니다. 땡큐. 네, 노래 교정 조금 전에 받으셨고요. 나오셨던 별풍선 박시연님.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 평평 네, 노래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네. 네. 성형이 지금 우리 오히려 더잘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지겹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윤삼순님 목소리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옆에 이부자리만 깔아주면 바로 잠들 그런 태세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잠드시기 전에 빨리 네. 진행을 빨리 해봐야 될 진행을 것 해야 되겠다.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은 사실은 나훈아 씨의 가장 히트곡 중에 히트고, 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극으로 네. 꾸몄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극화시킨 거죠, 지금. 물론 이제 드라마니까, 네. 네, 뭐, 조금 꼭, 이렇게 꾸밈, 네. 픽션, 이런 픽션이 좀 느낌이죠. 들어갔나 봐. 완전 논픽션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대체로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꾸며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현재 윤삼순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아, 네. 어제 여성 하나하고 어머니하고 1인 2역 하게 됐어요. 나훈아 씨의 어머니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분 한 분, 네, 레코드사 여직원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캐릭터를 한 분이 한 어떻게, 번에서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기대 그것도 해주시면 좋을 그것도 뭐,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훈아 역은? 나훈아 역은 제가 예. 자, 그리고 또 등장하는, 네, 조연 사람 1도? 제가 네, 저는 나훈아의 아버지, 그리고 또 조연 사람 2, 그리고 사람이 레코드사 사장님 역까지 이제 1인 하고. 4역. 그러니까 총 지금 한 7명 예. 한두 셋넷다여 일곱 네 7명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등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명이서 한번 네, 네. 나눠가지고 해볼게요. 예, 갑니다. 아 이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비만가요, 가요 드라마. 드라마. 1960년대 말,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나훈아는 서울로 향했다. 나훈아는 무러 유명 레코드에 전속 가수로 들어가 천리길을 발표하지만 뜻만큼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당시 가요계에는 배호, 이상열, 남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버티고 있어서 나훈아가 설 자리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뭐요? 배호가 죽었다고? 그럼. 아니, 그 멀쩡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왜 죽었대요? 아, 그건 뭐냐? 그 신장염 땀씨 고생 많이 했다잖아. 아이고, 하여간 아까운 가수가 그냥 가버렸네. 아이고, 글씨 말이여. 돌아가는 삼각지. 이게 내 레파토리인단 말이여. 아유, 어쩐. 아이, 그러게 말이요. 1971년 11월, 가요계의 큰별 배호의 죽음은 이렇듯 세간에 큰 충격을 몰고 왔고, 거의 같은 시기. 왜메 어쩌스까잉? 어쩌면 좋을까잉? 어따, 뭘 이리 간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그 난리여. 아, 나가 겁나게 좋아하는 우리 남진 오빠가 아, 글씨 군대에 가버렸단께? 군대? 어따, 사내 대장부가 태어났으면 그냥 군에 갔다 오는 거이 당연한 일이지. 아, 그깟 걸 갖고 뭘 그렇게 오도방정을 떨고 그런다야, 이 참말로. 아,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닌 게 그라제.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월남으로 갔단 말이야. 아따, 그거 참잘 되물었다. 아니, 그것이 뭔
소리여 시방. 아이 생각해봐. 가뜩이나 빽 있고 돈 있는 놈 자식들은 죄다 그냥 좋은 곳으로 빠져버리고 어? 아니 그런다는 소문이 차차 흔디. 아이고 남준이 같은 가수가 월남 가는 거 보면은 아이 그딴 소리 못하겠지. 아니 그거도고 이거도고 뭔 상관이랴.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그냥.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요? 배호가 세상을 떠나고 잇따라 가요계의 총아 남진이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자 나훈아의 인기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야 야야 아, 야, 어, 왜 이래 왜 그 노래 요즘 그 난리치고 있는 사랑은 그렇지. 눈물의 씨앗. 아, 그렇지. 그거 아니야? 아, 그 맞지 맞지. 아 맞아. 나도 그 노래 좀 가르쳐줘. 나도 좀, 가, 좀 하자. 어? 어허이, 왜 이리야 왜 이리야. 공짜는 안 된단 께로. 공짜 아니지. 내가 오늘 한 잔 살게. 어, 그래요? 사랑이 뭐냐고. 요건 또 뭔 소리다요? 주인님 지한테도 이 노래 줄까 배워주시오. 어따 너 추노기 아니냐. 아이고 추노기 너도 아, 좋다. 응? 대신 말이여 너는 말이여 이번 토요일에다 이 몸과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면은 내가 어떻게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뭐 말거나 뭐. 웜에 데이트라고라고라니. 그렇지 아따, 그렇지. 아따 그런디 주임님은 총각이 확실하긴 한 거요? 어이 이 뭔 소리를 이렇게 습하게 한디야? 어? 나가 이래 봬도 보건사회부 장관이 쫙 인정해 부르는 완전 수총각이란께. 나오나군. 이거 정말 히터 중에서도 완전히 빅 히터야. 아, 다 사장님께서 돌봐주신 은혜입니다. 자, 자, 이 밖에, 응, 이 보너스야. 어? 갖다 써. 아이, 이거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아, 그리고 나오나군. 아이. 더 열심히 해서 최고 가수가 되겠네. 응? 꼭 최고 가수가 되긴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고향이나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 그럼. 보너스를 받은 김에 금이 환영하여 부산으로 내려온 나훈아. 아이고야, 집 나가뿐 뒤로 소식 한 장 없더나가 우에 댕기고 말로 다 기어 들어오고 말이데. 어머니, 지 성공해가 온기라요. 성공? 그래, 네 무슨 성공을 했단 말이고, 네가 뭐 나훈아 맹키로 가수라도 되었더나? 이게 맞심도 나훈아가 바로 지아인교. 뭐라고? 나훈아가 니라고? 오야문 존. 집밥 먹자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모. 언제 제정신에 가벼. 보소 보소. 아 아버지요. 와와 와글산나. 지 야가 지 이름도 까먹고 지가 나오면 갑니다 우연호. 그냥 막 정신병에 전합비라 마.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서 내가 웬 아이고 참. 아유, 지가 나훈아 마딱한 끼네. 이놈 오자스가. 어? 니가 채운기지 어째 니가 나훈아란 말이고. 그러고 니가 나훈아 매치로 그래 노래 잘하나? 아버지 예. 아 지가 예명으로 나훈아 라케 갖고 판을 냈지 아닙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래도 안 믿을란께까? 이래도 안 믿습니까? 어이? 야 먹고
여가 여가 나 순아 목소리하고 순아 비슷하다카이. 모르신다면 저보다 잘할 수 있어요? 이래도 나온 아닙니까? 그래, 그럼 니 대사나 좀 해라. 이래도 안 믿을럽니까? 응? 했잖아요. 그래. 아 그러네요. 어머니, 아버지 언제 믿겠습니까? 인자 믿겠습니까? 믿어? 믿기는 뭘 믿노? 저 자석 병원에 확 쳐넣으시라 마. 그래, 마 팍 쳐넣으시라 마. 저것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마. 아! 지금까지 출연 나훈아 사람 1 이채운 그리고 어머니 여자 1의 윤삼순, 아버지 사람이 사장리의 이호섭이었습니다. 일약하여기에 샛별로 떠오른 나훈아. 그러나 정작 집안에서는 최홍기가 나훈아로 변신한 줄 몰라 가수를 극력 반대했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국민 가수, 남국인 작사 김영광 작곡 나훈아의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감동과 여운이 진짜 짙네요. 그래도 너무 열창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 윤삼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떻게 연기가요. 네 맞아요. 아니 이건 전라도 말에서 경상도 말로 바로 그러니까요. 터닝이 막 되는 건데 막 계속 그 우리가 발성의 전환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투리의 전환을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와 아니 도대체 윤삼순님은 고향은 원래 어디시길래 이렇게 경상도 말이 능통하고 거기다가 전라도 말이 완전히 완전 뭐 오리지널이네요. 그러니까요. 오. 어떻게 된 겁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저 경상도 사람은 아니고 아무튼 제 고향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까지 숨기시는 드라마에서 네. 봐가지고 인정해봤어요. 네. 네. 혹시 저기 함경도 쪽이신가요? 경도는 아니지비.
이거 봐, 금방 나오는 거 봐봐. 그 정도는 아니지비. 이러다가 이제 외국어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요. 야, 우리가 지금 윤산수님의 이게 내공에 우리가 도전을 하려면은 우리가 많이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윤산수님 선생님 또 모실 때, 네. 거기다가 뭐 일본어나 영어 살짝 써봐야겠어요. 아, 살짝 한번 외국어를 어떻게 한번 하시나? 그 러시아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윤산수 씨? 어려운 놈 스키. 아, 센스가 대단하시네. 뭔가 야. 한국말 같은 뜻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순발력이 네.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의 이 공력은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바로 그냥 공중파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둥근 달님이 네 웃느라고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방금 센스 있었어요. 둥근 달님 뭐냐면 연기자로 청상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아, 이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번에 이제 했을 때는 굉장히 차디찬 그런 그 역할이었었잖아요. 네. 그 형사, 뭐 그다음에 또 이 어둠의 조직.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나훈아의 어머니 역을 하는데 참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 긴가민가 의이구 하면서 막 의심도 하는 아주 그런 캐릭터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나훈아 어머니 역을 할 때는 어떤 쪽에 좀 많이 주안을 두셨습니까? 햇번 9988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집을 나갈 소식이 없다가 와서 네. 과연 정말 내가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내재를 안고 과연 정말 성공했으면 당당하게 말을 받아 어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노래를 듣더니 사랑이 뭐냐 하다니까 아이고야 봐라 진짜 나훈아하고 좀 비슷할락하네. 그러니까 어머 이제 믿기십니까? 그러니까 믿기는 뭐가 믿어 그냥 막 병원에 각자 덮이라 막 바로 그냥 돌아서네요. 그래도 오면 좀 웃겼어요. 끝까지. 아 재밌었습니다. 네. 아 극적인 반전. 반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 해주신 우리 윤산숨 씨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연기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거 인터뷰 하느라고 이제 못 읽어드린 별풍선들을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예. 자, 어디부터 읽어드려야 되죠? 여기인 것 같아요. 예예. 한석춘님께서 네 별풍선 40개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평. 그리고 이제 드라마 중에 네. 일광석님께서 네. 50개 또 와, 감사드립니다. 평평 일광석님 감사합니다. 피님도 별풍선 또 20개 주셨네요. 20개 평평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양순주님도 별풍선을 50개 평평평. 와 배경인님께서 별풍선을 100개! 퓽! 100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세젤, 잠깐만. 네. 어디. 세젤 예이진아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이진아. 네, 어서오세요. 자주 오십시오. 네. 네, 박시연님 4개월 연속 구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 땡큐. 네. 감사합니다. 뿅뿅. 그 다음에 햇번님 별풍선 50개. 50개. 오늘, 햇번님께서는 아마도 아파트를 한 채 팔아야 될 것 같아. 오늘 뭐 좋은 일 계시는지 계속.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와 참 네. 우리 윤삼수님께 격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나래님도 만능 엔터테이너 그리고 희님께서도 허정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허정현님께서 또 별풍선 50개를 감사합니다. 뿅뿅 네, 네. 반갑습니다. 세젤 예이진아님께서도 앞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같이 네 식구가 되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노래 자랑.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도 총 세 분이 지금 네.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자, 첫 번째 분부터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우리 디디디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피만가요. 피만가요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좀 놀라신 것 같은데. 네. 아, 자. 아이고, 떨려라. 아, 벌써 떨려. 아, 뭐 우리끼리인데 네. 뭐 떨릴 게 뭐 있을까요? 맞아요.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인데요. 맞아요. 네. 네. 아, 그래요. 예. 자,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계시거든요. 아, 네. 저는 그 전남 여수가 거주지고요. 네. 지금 여기 저기 경남 창원에 와 있거든요. 어? 웬일로? 어떤 일로요? 아, 예. 지금 저 조카가
그 사고로 네.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그 그쪽에 전남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좀 옮긴 지 한 3, 4개월 됐습니다. 어, 아니 크게 다친 건 네. 아니죠? 아, 예, 좀 크게 다쳐서 지금 이제 올 4월이면 3년이니까. 아이고, 대형 사고 났구나. 네.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네. 어, 지금 예, 지금 이제 재활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네. 조금 예, 많이 나아지셨네요. 많이 이제 근력 예, 근력도 생기고 이제 혼자 스스로 걸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조카님이 아직 젊었을 것 같으니까 젊어서 뭐 잘 회복될까요? 예, 25. 예. 아유,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아마 시간이 예. 다 이제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어, 네. 우리 최정모 님께서 네. 어, 네. 그 조카님하고 굉장히 좀 각별한 사이인가 봐요.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해주시고. 네, 이제 네, 아파트도 같은 동이고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그 이제 그 아기 때부터 거의 뭐 같이 생활을 해서 뭐 조카 같이 그런 거 아들 같아요. 네, 그래요. 조카인데도 아들 같은 네. 느낌이 계시니까. 어.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병문안을 왔으면은 병원에서 지금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병문안이 아니고 지금 그 사고 때부터 계속 이제 그 우리 막둥이 동생 아들인데 예. 이제 네. 막둥이 동생하고 저하고 자기 누나하고 셋이서 지금 계속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교대교대로 이렇게 간병을 하고 있군요. 정성 때문이라도 네네. 조카분이 아이고. 이제 말끔히 나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네, 재활 치료가 깨끗하게 완료가 돼서 네, 또 네. 어, 조카님이 꿈꾸던 그런 새로운 날개를 훨훨 펼치시길 우리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옆에 혹시 조카님 계신가요? 아니면 언니가 누구 뭐 같이 계신가요? 아니, 제가 지금 밖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 아. 병원에서는 소리 지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아니, 근데 병원에서는 노래 부르는 건 괜찮지 않나요? 깜짝 놀랄까봐. 하긴 그래요, 그죠? 네. 주무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 맞아. 자, 그러면 에이. 오늘 어, 불러주실 노래는? 대전 브루스요. 아, 그래요. 대전 브루스. 어, 그러면 이 네. 노래 혹시 부르실 때 키를 알고 계십니까? 키는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지금 노래를 못한 지가 지금 그 한 3년도 넘었거든요. 아이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근데 이게 그 보통 노래방에서 하면 원키로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마이크에도 없고 하니까 그 소리가 막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네. 그 지금 들고 계시는 자, 그 네. 뭐, 아,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일단. 자, 이 정도 하면 되겠는데. 자리 꺼라 나는 간다. 네네네. 시작. 자리 꺼라 나는 간다. 네, 조금 낮지 않 소화할까요? 낮지 않을까요? 조금만 높일까요? 어, 그럼 내가 한번 볼게. 네. 자리 꺼라 나는 간다. 시작. 자리 꺼라 나는 간다. 네, 요 정도 같아야 아마 조상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 갈게요. 네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건 이제 네. 반주는 안 들리니까 방송에만 반주를 내보내고, 네, 우리 최정모님한테는 반주 없이 그냥 무반주로 가니까 그냥 끝까지 가십시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네네, 저희 생방송 지금 노래자랑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네. 네,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아프리카 TV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피망가요 생방송을 늘 함께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일정이 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저녁 8시 30분 매주 화요일 매주 예.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아프리카 TV 내 피망가요로 찾아 들어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 최정문 님의 노래 들어보도록 예, 할게요. 갈게요. 내가 제가 시작하면 출발합니다. 네. 네. 나나나나나나나나 시작. 자리 떠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발령시오. 이 밤
많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붙잡아도 부딪히는 오포행완행열차. 소리가 굉장히 험스키한 느낌이었어요. 네. 아, 근데 허스키한 그런 또 목소리 이 노래 부르니까 새로운 맛이 나네요. 네, 굉장히 네, 이렇게 특별한 그러니까 특이하고도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그런 소리를 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네. 또 그 사이에도 또 끊는 목이나 이런 기교가 그렇죠. 없는 기교 것도 아니고 다 하시면서 예. 복부 발전도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평소에 부르시던 이제 노래하고 3년 만에 이제 불렀던 네. 오늘 노래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자신이 없어요. 아, 이 정도의 자신 없으면 네, 어.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겪는 네. 거고 또 노래방에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네. 막 응원해주고 박수치고 해서 막 업이 돼서 노래가 더 잘 되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혼자서 우드크니 하려니까 그것도 좀 네. 멋졌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위축돼가지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그 원인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확실히 네.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긍정적일 때의 그렇죠, 노래하는 그렇죠. 하고 네 조금 이렇게 네. 네, 위축돼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그게 더 낫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노래 너무 잘 하셨어요. 네. 네. 자, 우리. 아, 감사합니다. 소카님한테 응원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자, 누구누구야. 자, 빨리 하자. 자, 소카님한테. 네. 우리, 승도야, 그, 재활 열심히 해서. 벌써. 목이 메입니다. 네. 가슴이 멍멍한 거예요. 그동안 고생한 거 사실 3년 세월이지. 있다. 3년 정말 장구한 세월이거든요. 네. 우리 열심히 재활해서 하루빨리 나가자. 그래요. 그래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같이 기원해 주시면 예, 마음을 모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종님이 참 진짜 조카를 아끼시네요.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꼭 집안에 에, 조카님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우리 또 최종님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람 살아가는 네. 일이래요. 네, 아픈 일상에서도 그리고 또 노래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다 보면은 또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노래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인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아플 때도 부를 수 있고 약간 힘든 노동요가 저는 처음에 그 교과서로 배울 때는 네. 이걸 일을 하면서 왜 부르나 했더니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농활이라든지 이렇게 극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저희 학교에서 가서 불러보니까 네. 진짜 노래를 부르니까 더 잘 되고 힘도 더 나는 것 같아요. 힘이 나죠. 네.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시름 겨울 때 그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노래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을 배에 20배로 더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 또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서로 가슴을 빨리 빗장을 열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노래이기도 하고 역시 책으로만 배웠을 때 그 당시보다 예. 실제로 불러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류은숙 님이 노래는 만병통치약. 맞습니다. 진짜 노래는 약이고요. 네. 네. 진짜 실제로도 이제 과학적으로도 입증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네. 네. 참가자 한번 멋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피망가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 상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목소리가 상큼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전화 소리로 목소리를 들으며. 예. 네. 우리 정혜경 님께서는 어디 계시는 분인가요? 함양이에요. 저 혼자님 잘 압니다. 아, 함양 경상남도. 저 홍랑, 예, 홍랑을 가지고 네. 부장님한테 예, 공부하러 갔었던 사람입니다. 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죠? 아,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시고요.
예, 잘 지냈습니다. 여기서 자, 함양은 예. 지금 우리가 봄 이제 봄을 맞이하는 우리 함양에 요즘 밖에 나가면 풍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어, 저 눈이 와 있어요? 네, 눈이 많이 왔어요. 여기. 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좀 녹고 아직도 잔설이 남아 있어서 예, 지금 눈밭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녹아서 예, 저기 흙이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촉촉한 느낌을 좀. 아, 눈이 많이 왔어요, 완전히. 예. 어, 그러니까 지리산 산자락 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 이제 저 가까운 산은 덕유산이고요. 어, 덕유산 그렇죠. 아주 이제 덕유산이 여기서 얼마 안 되고요. 지리산도 네. 지리산 자락이죠. 그러니까 함양이요. 아, 그러니까 하마터면 덕유산 산신령님한테 난 민폐일 뻔했다. 혼나 싶네. 덕유산하고 참 가깝고, 네, 좀 예? 가면은 또 지리산 산신령님을 또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예. 좋은 곳에 지금 그렇지. 계시고요. 이렇게 아, 설명을 해야 되는 거를. 아, 예,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 홍랑. 아, 제가 홍랑. 이 노래를 예. 그냥 불러보고 싶은데 네네. 노래가 참 어려워서 네.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오늘 내가 이 노래를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이제 벼르고 별러서 부르시는 네. 노래인데 예, 예. 어, 혹시 이제 그 아, 난 설마 이게 전화가 정말 올까 생각하고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아, 그럼 우리는 그... 신청하면 순서대로 딱 이렇게 모십니다. 아, 그러네요. 정확하게 예. 예, 그, 예, 전화 받은 분이 아, 6월 달쯤 전화가 갈기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예. 왜냐면 지금 신청자가 지금 많아서 네, 그래서 네네. 아마 그래도 순서되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빨리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덕유산 네. 산신령님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홍랑을 부르면 반드시 길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네. 그 덕유산 산신령님이 좀 용하기로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굉장히 덕유산에 지금 굉장히. 네. 네. 아, 왜냐면 지금 이제 덕유산 산신령님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네,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중입니다. 자, 그럼 키를 우리가 맞춰야 되겠는데요. 키를 네 어떻게 하느냐면은 네. 네. 저는 키를 지금 연습할 때는 F키로 하거든요. F키로? 아, F키로 했다고? 너무, 예, 예. 너무, 아, F키가 아니고. 어, 너무 낮지 않을까? 네. B 아, 그 제가 다른 놈곰이고. B플랫이나 아마 D마이. 어? D마이. D마이너? 예, D마이너. 예. 가만 있어봐. 여자 네. 키에서 네. 반키만 올려주면 돼요. 여자 키에서 반키만 올려주면 된다고? 네네네. 남자 키에서 반키만. 남자 키가 아니고 여자 키에서 오케이. 한 키를 올려서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우선 그거 높은가? 알겠습니다. 잡아볼게요. 스라린 여기부터 맞춰볼게요. 시작. 시작. 제가 해볼까요? 네. 스라린 키 어떠세요? 또 네. 어떻습니까? 네. 이별의 운명만 예,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키 됐다고? 이키 됐다고? 이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집에서 연습할 때 네. 여자 키에서 일단 반키를 올렸어요. 올렸다고. 샵을 한번 눌렀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만 더 올려보십시다. 오케이? 네. 어떻게 하면은 네. 스라린 이별의 자, 시작. 이별의 높아요? 어때요? 아니면 괜찮아요? 딱 됐죠? 예예 아, 예. 요 키가 맞는 것 같아요. 요 키를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요게 지금 제가 볼 땐 딱 맞춥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딱 맞춥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주가 안 들리더라도 방송에는 반주가 나가고 반주가 있으니까 반주가 안 들립니까? 예, 안 네. 들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왜냐면 네. 이게 인터넷 네, 네. 그럼 그냥 제가 무반주로 이렇게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 똑똑하다, 네, 똑똑하다. 저희가 시작하기 좋습니다. 전에 키를 잡을 수 있게 네, 약간 허밍을 흘려드릴 겁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시작하면 출발합니다. 네. 네. 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 둘 셋
아슬아슬이 이별의 운명만 그대까지 없어 보내노라 진한 사랑 한정을 어이 두고 떠나갔나요 10년이 흘러가도 10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겨창이 피는 맥벌을 아이가 홍랑인가 여기 있어서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와 우리 정희경님 네 네 아무래도 오늘 그 덕유산 산신령님을 통화를 하면서 그냥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한 30년 묵은 그런 더덕을 한 뿌리를 갖다 얻어서 잡수시고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아유 맞습니다. 제가 더덕을 한 뿌리로. 아, 카랑카랑하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한 번 묵을 수 있어요.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키를 맞춘 거에서 중간에 가다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 네. 구름을 타고 상승을 해요. 네. 제가 그 키가 좀 높아요. 아. 이야 살아있네 한마디로. 살아있습니다. 예. 아, 에너지 넘치시네. 좋아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노래도 정말 잘 들었고요. 네네. 네, 그래요. 건강하게 잘 계시다고 우리 또 만나십시다. 네네. 스님,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덕유산 네. 산신령님 만나면 제가 굉장히 존경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리산 산신령도 오시고요. 아, 지리산 산신령님들도 또 챙겨주십시오. 제가 또 존경한다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참 살기가 참 힘들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네. 분한테든 간에 미움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덕유산 산신령님들도 이렇게 모셔야 하고 또 이 지리산 산신령님도 또 모셔야 하고.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제가 네. 여기 대한민국 전국 지도를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네. 실수 안 하시게. 네. 네. 그냥 계속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네. 지도를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네,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참가자분만 네. 남아 계셨는데 음흠. 한번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wa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피만가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경상북도 상주에 살고 있는 32살 이진아라고 합니다. 오, 이진아님. 네. 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 네네. 오, 상주 하면은 유명하게 많던데 상주 곶감도 제가 참 맛있었고. 네, 상주는 300의 고장이라고 해서요. 네. 노예고치, 쌀, 곶감 이렇게 해서 300의 고장이라고 해요. 세 가지 하얀 색을 가진 맞죠? 네, 네. 네, 우리 이진아님도 이 피부결이 살결이 참 뽀얗고 하얗네요. 어떻게 하세요? 네. 어 멀리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앉아서 천리를 봅니다, 제가. 아. 어 그러면은 이진아님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네. 상주하면은 300의 고정이지만은 이제는 이진아님을 포함해 가지고 400의 네 고장으로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주에 오면은 진아가 있다. 곶감만 있냐? 쌀만 있냐? 네. 우리 이진아님은 뭐 혹시 노래를 이용해서 네, 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뭐 행사나 이런 것도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취미로 예전 어렸을 때부터 네. 흘러간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아, 그냥 취미로만 좋아하셨는데 노래를 또 트로트를 좋아하셨다고요? 나이에 비해서 왜 트로트가 매력적인지 그 이유가 있다면?
뭔가 한이 있어요. 한이? 한이 있다. 와. 네네. 벌써 그 나이에 한을 깨우치시다니.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하셨나 아직 봐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네. 기분이 그냥 늘 좋아요. 들으면. 아.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이시나 봐요. 이 벌써 우리 이진아님은 철이 굉장히 일찍 철이 들어. 들어 저보다 일찍 철이 들어. 빨리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만큼 달고 그래. 자, 지금 뭐 감기가 좀 오셨나? 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처음부터 계속 열렸는데 제가 목 상태가 약간 호소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약간 그런데 오늘 괜찮아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자 네네. 그러면은 자 오늘 그럼 준비하신 노래가 어떻게 되시죠? 오늘은 주현민 선생님의 울지 않아요. 아하 좋다. 야, 이 노래 진짜 좋은 노래인데 네. 이진아 씨 덕분에 오늘 오랜만에 들어보네. 네. 아, 자 혹시 키 알고 계십니까? 키는 G키. G 좋다. 와, 네. G까지 준비하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시작하면 출발하는데 방송으로는 반주가 네. 나가지만 네 본인한테는 안 들릴 테니까 끝까지 가주십시오. 지금 음질 괜찮나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음질은 제가 괜찮아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평소에 네 부르시던 거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한 70% 나온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면 성공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래 네. 경연대회에 나와서 자기 평소 실력의 70% 이상을 발휘하면은 굉장히 노래를 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련도 후회도 없이 노래 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맑아지셨어요. 아니 약간 사실 미련은 없는데 네. 아 이게 자꾸 시작을 하면 엄청 떨리네요. 떨리죠 그게. 왜냐면은 떨리죠. 여러 사람 앞에서 부르는 것도 떨리지만 또 혼자 부르는 것도 멋쩍어서 떨리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래도 네네. 노래 정말 잘한다고 네 앞으로 김영현님은 너무너무 앞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공양자님 노래 너무 잘 부르십니다. 4인 여천님도 난리 났습니다. 네, 노래 너무 그렇습니다. 잘 부르셨습니다. 아니십니다. 연두홍님은 네. 끝까지 계시는구나. 바쁘신 분인데. 네. 둥근달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허정현님도 잘하셨어요. 후아후아님 와 잘하시네. 숙트러난 우리 네 총 감독님이신데. 네. 그렇습니까? 아 정말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이제 방송으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오늘도 세 분 노래를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이제 피망가요의 이 경연 수준이 그렇습니다. 아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네. 역시 발전하는 모습이 저희는 더 뿌듯하고 네. 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피망가요가 이 젊은이들의 그 가수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따로 가요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매년
4월 달에 네, 경상남도 네. 의령군에서 이제 이호섭 그 가요제를 네, 네. 개최하는데요. 네, 네, 만 40세 이하인가요? 그렇습니다. 학생부터 만 40세 미만까지 네. 여기는 실제로 이제 가수로 활동해야 될 분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음반이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 중에서 정말 장래 우리 대한민국 가요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뽑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크게 이 가요제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예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홈페이지 네, 그리고 의령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거나 네. 아니면은 의병 축제 홈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음반이 나왔거나 네, 네 아니면은 나이 제한에 걸리는 분들은 네, 네 바로 우리 필문 가요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들께서 또 1위에서 5위까지 안에 드시면은 네. 또 마찬가지로 이호섭 선생님의 곡을 또 상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네, 못다한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창창한 네, 가수의 꿈 또는 아니면 네. 평생의 추억 별풍 진솔님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솔님 별풍선 15개 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네. 오늘 세 분 공양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네. 오호. 선샤인 연두홍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연두홍님께서 또 30개 많이 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가입하시자마자 우리 연두홍님께서 네. 글쎄 최근에 이 저기 윤수님 뭐야 별풍선 공연 10개 해가지고 번 돈 다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사인여천님 사인여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또 사인여천님 또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 세젤 예이진아님께서 아직 발표 안 했나 합니다. 네, 지금 발표하려고요. 네, 지금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백영희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숙터 나로 총감독님께서 네. 네, 잠시 메시지를 하나 주셨는데 잠깐만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우리 피망가요 자주 좀 이렇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 저희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 출연하실 분들은요. 지금 여기 참여 문자 안내가 되고 있죠? 네, 010-526-4750입니다. 네,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신청 대기자가 네. 한 2, 3개월 정도 벌써 밀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세 분 하시면은 이제 대진운 같은 것 때문에 예. 이제 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그래도 네. 죄송하지만 네. 이제 또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 분씩 밖에는 우리가 선발을 못해서 네. 결국은 이 세 분 중에 오늘 이제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뽑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은 최정문님이시고요. 대전 브루스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희경님께서 홍랑을 불러주셨고요. 네. 네, 세 번째는 이진아님께서 내가 왜 웁니까가 제목이라고 하시던데 아까 채팅에서 보니까 예 제목이 원래 이 노래 네네 그렇습니다 울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웁니까 주연 제목이 내가 왜 웁니까가 네. 원래 이제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정정해드리고 네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동시에 이채훈 군과 제가 동시에 이제 이 세 분 중에 월 장원전 진출하실 분을 동시에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네 벌써 채점 한 표를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자 하나 둘 셋 아 똑같이 3번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네 정희경님도 아주 화려하게 노래를 잘해 주셨고요. 특히 최정문님 아주 발성도 좋고 또 좋았는데 특이한 헐스키에 또 네. 잘 매력적으로 불러주셨는데 네 오늘 네. 이진아님이 워낙에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진아님께서 또 오늘 본인이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셔 버리는 바람에 예, 예. 아주 간발의 차로 네. 아쉽게 됐는데 네. 또 마찬가지로 또 010-526-4750으로 또 신청해 주시면은 그럼요. 네, 네. 또 다시 또 재도전의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또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네 보니까 3분이
추천이 지금 제일 많네요. 그죠? 네. 채팅으로도 지금 밑에 이렇게 확인 여기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화면상으로도. 예. 그렇죠. 예,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시청자분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 또 유튜브 모든 분들이 이쪽 채팅을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네.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재나님께는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최정문 님 그리고 정혜경 님께는 네, 다시 네. 한번 재도전에 네,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낮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많은 네. 분들이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네, 화요일 네. 6시 30분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보내세요.